이전에는 뭐 이게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 이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. 아내 옆에 가기도 그렇고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예,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실 텐데. 한 7개월 정도 되셨고요. 네. 이 받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받아보니까 좋죠. 이전에는 이 발기가 안 됐는데, 발기가 조금 되더라도 금방 사그러졌는데, 이제는 이제 원하는 시간에 뭐 언제든지 발기가 되니까 상당히 뭐 자신감도 좀 생기고. 막 아프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으셨어요? 초기에 조금 뭐한두달 두 정도 달 자리 정도. 잡을 때 좀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그 뒤로부터는 뭐 괜찮습니다. 아까 보니까 연습을 그렇게 썩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. 처음에 이제 연습을 조금 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했거든요. 아내도 정확하게 뭘 했는지 몰라요. 그렇게 제가 이제 혼자서 주말 부부를 하다가, 그때는 조금 혼자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또 합쳤어요. 그렇게 별도로 또 연습한다고 또 이래 또 하면 들키잖아요. 그냥 뭐 사실 지금도 사용하시기에는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힘들, 뭐 불편한 건 필요 없습니다. 없이. 사실 지금도 연습은 안 하셨지만 수술 전에보다는 사이즈가 좋으시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다면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다면 안 하셔도 되는 상태 같아요, 지금. 할 만하셨어요? 예, 뭐 이전에는 뭐 이게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 이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. 아내 옆에 가기도 그렇고. 근데 이제는 뭐 내가 원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성욕이나 이런 거는 더 세진 것 연구에 보면은 이제 성욕이 좀더 증가한다라고 돼 같아요. 있어요. 내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모님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수술 받으시고 난 이후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어색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그래서 뭔가 했는지는 알아요. 여기 그 발기 그 시술은 했다. 요 정도는 이야기를 했고. 정확하게 뭐였는지 예, 모르시고. 정확하게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뭐 얼마 들었나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한 150만 원 들었다 뭐 대충 그렇게 돈을 한 2천 들었다 하면 뒤집어지는 한 10분 중에 8분 이상은 이해가 안 하시더라고요. 뭐,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아무튼, 결과가 좋으시니까 제가 저도 기분이 좋고요. 꾸준히만 이렇게 쓰시면 사실 더 좋다 그래요. 이게 요즘에서 남성 호르몬 치료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거든요. 옛날에는 그냥 근육이 좀더 생겨야 된다, 뭐 성욕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다른 시각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혈당이나 혈압의 관리,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만성 질환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그래요. 예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복싱 선수 코치들이 시합 전에 성관계를 꼭 시키는 코치가 있대요. 왜 그러냐 하냐 물어보니 성관계를 꼭 시켜 성관계를 하고 나면 남성 호르몬 레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래서 다음날 경기에 좀더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게 꾸준히 성관계를 했던 사람이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라는 보고가 계속 나와요. 그렇게 건강 관리한다는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한 6개월, 1년 정도 더 있다가 한번 오시면은 확인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!